박서준 씨와 박보영 씨는 이번 작품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통해서 처음 만나셨죠? 작품에서 네. 예 네, 네. 어떠셨나요? 첫 촬영이 결혼 사진 촬영이라고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보영 씨? 처음 안녕하세요 하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같이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다정해 보여야 되잖아요. 그쵸, 그날 처음 해가지고 네.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제 손을 올려도 되는지 그렇게 보여야 하는데 신뢰가 되진 않는지 그런 고민을 좀 했는데 첫 촬영이 웨딩 촬영이어서 그런지 그날 촬영하고 그래도 다음에는 대충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좀 편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네. 서준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스튜디오가 지금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아무래도 제가 준비가 먼저 빨리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저는 뭐 드레스를 입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계속 기다렸던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그 기억도 영화를 촬영하면서도 되게 좋은 기억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단순히 이제 소품 사진이었지만 그런 것들을 찍으면서 뭔가 명화와 민성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였을까를 생각해보게 되는 좋은 과정을 처음부터 맞이했던 것 같아서 맞아요. 좋은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호흡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사진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 전사가 그려지는 네네. 그런 느낌으로 그 다음 촬영이 이어나갈 네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